운동장 모래 복토 작업에 그라운드 클리어가 필요한 이유. 충남 천안 호수 초등학교. 호수 초등학교는 21년 저희 스마트 운동장 소금 포설 작업, 표면 정리 작업을 받으시고 결과에 만족을 하여 이번에 모래 복토, 소금 포설 작업을 의뢰하셨습니다. 마사토 운동장은 비나 바람의 손실 및 마모가 되어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모래, 마사토 복토 작업을 하는데요. 복토 작업 시 스마치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그라운드 클리어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천안 호수 초등학교 작업 현장으로 들어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전 운동장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 작업 이후 운동장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괜찮으나 곳곳에 물길이 생겨 표면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비구 방지 휀스 설치로 인해 바닥을 파놓은 상태였고 설치 공사 시 발생한 마사토는 돌이 많아 반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모래를 복토하기 위해서 기존의 운동장 표면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줍니다. 차량에 대형 평탄부를 연결하여 운동장 3에서 5cm가량 표면을 긁으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둥글게 원을 그리듯 작은 원을 반복하며 운동장을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모래 복토 작업을 위해 질 좋은 강모래가 준비되었습니다. 모래의 양은 운동장의 면적, 컨디션에 따라 모두 다르니 사전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고 작업 절차를 진행합니다. 모래 복토 작업 시에는 중장비와 함께 작업하는데요. 스키로더를 이용하여 운동장의 모래를 일정하게 복토합니다. 중장비로 복토한 모래를 1차 펼쳐주고 이후 대형 평탄부를 이용하여 한 번 더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운동장 표토 아래에 숨어있던 잔돌들이 많이 발견되어 깔끔하게 제거하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운동장 표면에 준비한 소금을 포설해주고 운동장 모래와 소금이 섞일 수 있게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하여 믹싱 작업을 진행합니다. 소금이 모래와 잘 섞여야 효과를 더욱 발휘합니다. 흙 먼지 억제, 잡초 생성 억제, 살균 작용, 운동장을 단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탄부, 필터, 롤러로 구성되어 믹싱을 하며 표면 정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이 가능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에 그라운드 클리어를 연결하고 일반 필터에서 메쉬 필터로 교체 후 차량 진입이 어려웠던 가장자리 부분을 직선 주행을 하며 마무리 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라운드 클리어는 중장비만으로 할 수 없는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기에 복토 작업에서도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운동장 전문 장비입니다. 모래를 복토한 경우 새로 복토한 모래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진동 롤러를 이용해 표면을 단단하게 다집니다. 호수 초등학교 모래 복토, 소금 포설 작업, 표면 정리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운동장 본연의 색감, 탄성을 되찾아 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이 되었네요. 체육시설에 부족했던 모래를 이번 작업을 하며 보충해드렸고 비구 방지 휀스 설치로 정리되지 않았던 주변도 깔끔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을 제공하고자 저희 스마치를 믿고 선택해주신 천안 호수 초등학교 담당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마치는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 클리어를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거나 그라운드 클리어의 성능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경우 다년간의 노하우와 기술력과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하여 운동장 유지, 보수, 관리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장 작업이나 장비에 대한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